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 해당이 되겠고요. 커서를 C21세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대출일과 상환일 사이의 날짜 수를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서시 21세 선택하신 다음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ER하고 FRAC라고 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에다가는 대출일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 엔드 데이터에다는 상환일을 넣으시고요. 세 번째 베이직이라는 날짜 계산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함수가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문제에서 베이직에 해당된 어떤 문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걸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교재 이론에 베이직에 해당한 값 0부터 4에 해당한 값을 표로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일수를 제가 예제를 구성하면서 임의로 넣은 값이고요.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베이직에 3이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에 특정 날짜 계산 기준을 어떻게 써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3이라고 넣으시고 확인 클릭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대출 기간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더 실습하신 다음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맞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